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일상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 극복이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활동이 어려운 때는 내실을 다지면 됩니다. 우리가 활동한다는 것은 경험적 지식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경험적 지식을 이용한다는 말은 경험은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감각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은 오른쪽 뇌의 기능과 상관이 높습니다. 우회성 행동인 거죠. 오른쪽 뇌가 꼭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81년에 노벨상을 받은 로저 스페리 박사의 연구 업적에 기반해서 보면은 오른쪽 뇌의 기능과 상관이 높은 행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실을 다져야 된다. 여기서 내실을 다진다는 말은 지식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기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의 지식은 말과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과 숫자를 담당하는 것은 우리의 왼쪽 뇌와 상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이 어려운 이런 때에 움츠러들지 말고 또 아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스스로 앉아서 내적으로 실력을 기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왼쪽 뇌를 쓰는 거고, 언어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식을 공고히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침 유튜브 강의가, 이런 내실을 다지는데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 강의를, 우리 자신들의 내실을 다지는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활용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4개월 동안 방송을 쉬었습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삼척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삼척시의 훌륭한 두분 위인이 있죠. 울릉도를 정복한 우산국을 정복한 이사부 장군과 제왕 운기 역사책이죠. 탄군조선에 대해서 언급한 역사책입니다. 그런 역사책을 쓰신 이승효 선생, 두 분이 계신데, 그 이승효 선생의 용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연구해서 밝혀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제가, 이 삼척인들은 좀 무사형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문사이기 때문에, 문사형, 삼척인 얼굴로서 이승유 선생의 얼굴을 복원하느라고 방송을 쉬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 작년에 제가 했던 일은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그 정원을 꾸몄습니다. 꾸미고 있는 거죠. 근데 정원을 제가 쓴 동양화 읽는 법, 거기에 근거해서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이름도 가칭 독화원, 이렇게 정해보고 있습니다. 동양화 읽는 법을 그 정원에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원에 와서 보시면 동양화 읽는 법이 저절로 복습이 되도록 이렇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동쪽, 마당 동쪽인데, 복주머니 모양의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금붕어를 넣으면, 독화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금목만당이 됩니다. 여기서 연을 기르면, 연은 본고지형이란 뜻이 되죠. 서쪽에도 연못을 크게 하나 만들었는데, 서쪽 연못은, 네모지게 만들고 가운데
동그란 섬을 만들고 여기에 삼각산을 넣어서 이런 이제 전통적인 연못 조형법이 있습니다. 방지원도로 하는. 예, 여기에 잉어 9마리를 넣어서 잉어 9마리면 예, 구여. 예, 9가지 같이 훌륭하고 넉넉하다. 이런 뜻이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원을 꾸미려고 합니다. 또한 가지 제가 작년에 했던 일 중에 역시 가장 즐겁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고 금년에도 또 뵙게 되고 내년 대후년도 계속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인의 얼굴, 몸, 뇌, 문화 이걸 평생 연구해 왔는데 이 책도 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책 읽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젊은 분일수록 더 책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제가 연구한 것들을 소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이걸 실천하게 돼서 아주 참 평생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개의 연구 분야를 정리해가지고 82편을 했었고, 금년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낌없이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한 일에 중에 또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조 어진에 대해서 도상학적 의미가 있다. 원방각 삼재문을 넣어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8월 말에 방송을 했는데, 그 뒤로도 더 연구를 해보니까 어진뿐 아니라 어좌와 어전 전체도 원방각 삼재문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예, 물론 정도전이 했겠죠. 그래서 조선 개국 최초의 어진, 어좌, 또 어전에 가장 한국적으로 성공한 이런 형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뭐 나폴레옹도 그런 초상을 가진 적도 없고 이런 어전에 있었던 적이 없죠. 빅토리아 여왕도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동양의 조그만 나라인 조선에서 정도전이라는 한 천재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능력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재인식하는 계기가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어전에 어좌 뒤에 이렇게 1월 5봉도, 1월 5봉도를 배경으로 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시경 소화편에 있는 천보구여라는 시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 시에 산과 같고 언덕과 같고 강과 같고 구름과 같고 냇물같이 불어나듯하고 또 달과 같고 해와 같고 남산과 같고 소나무, 잣나무 같이가 무성한 것 같다라는 여기에 여자가 9개 들어가는 것을 이용해서 구여시라고 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느님이 임금님을 잘 보호해 주셔서 우리들의 생활이 이렇게 9가지 같이 넉넉하고 좋습니다라는 것을 신하와 백성 입장에서 임금에게 축송하는 이런 내용의 시죠. 이 시를 차용해서 정도전이 이런 1월 5봉도를 구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화의 주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고, 이 양식은 민화 양식이죠. 그렇지만 시작은 임금 뒤에 치는 거고, 이것도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아주 독창적인 한국적인 그런 어전 디자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뒤에 산을 5개 넣고 양쪽에 소나무를 넣고 강을 넣나? 이것이 천보구여시를 형상화한 것은 맞는데, 이것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점도전이 또 한성,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그 다음 해쯤 신도가, 이 도라는 것은 임금이 사는 도시를 도라고 합니다. 도지사가 사는 도시는 부라고 하죠. 새로운 임금이 사는 도시, 새로운 서울이죠. 새로운 서울에 대한 노래, 새 서울 노래죠, 말하자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유포시켰는데, 내용은 이런 거죠.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옛 이름은 양주고을이고, 그 후에 새로운 수도를 멋지게 만드셨다. 나라를 만든 성스러운 임금이 성스러운 연대를 이룬 것이다. 아, 그렇구나. 지금의 이 풍경이 정말 서울답구나. 성스러운 임금의 수명이 만년 오래도록 사시면 이것이 우리 만 백성의 모두의 즐거움일 것이다. 아우다론들이 아픈 한강수고 뒤는 삼각산인데, 이 물과 한강과 삼각산의 그 쌓이고 쌓인 덕이 강산에 함께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임금과 함께 만세를 누립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천보구여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천보구여의 강산 만세, 이 신도가의 마지막 절인 강산 만세를 이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이 1월 5봉도를 정도전이 디자인했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 방송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그동안 하느님의 보호가 있어서 우리들의 생활이 아웃까지 같이 넉넉하고 좋았죠. 그래서 이런 한반도 우리 강토에서 만세토록 번영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정도전이 이태조에게 한 그런 심경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아침 인사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1월 5봉도 천보구여 강산 만세, 신축년 새해가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